자, 90부터 보시면 갑은 갑소유 엑스토리에 대해서 갑과을 을과 병 사이에 순차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갑을병은 이행의 편의상 엑스토리에 대해서 을명의 소유권이 생략하고 바로 병명의로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했다. 말은 엄청 길죠? 그냥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1번 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우리가 중간생략등기는 갑과 을의 계약이 유효이고요. 을과 병의 계약이 유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갑에서 그냥 바로 그냥 등기를 할 뿐이지 이 두 개의 계약은 각각이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을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고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은 갑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등기를 직접 자기 앞으로 청구하지 않고 병 앞으로 등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하죠. 그래서 갑의 병에 대한 등기 의무와 을에 대한 중간자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2번 위 합의 이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대금을 인상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방금 얘기했죠. 등기하고 대금은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금이 1억 원에서 1억 천으로 인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1억 천을 받는 대가로 병한테 등기하죠. 그래서 인상된 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상된 매매 대금이죠. 그것을 등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이 말의 뜻은 뭐다?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런 말이죠. 만일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그럼 잘 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이죠. 그럼 무효는 뭐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전전매매됐다. 전전매매된 것 이것을 중간생략등기죠. 그럼 중간생략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이것은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되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여기 봐봐. 갑과 을 간에 먼저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둘이 협조를 해야죠. 허가받기 위해서 협력 의무를 이행을 하고 그래서 허가가 나오면 그 다음에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규정으로서 무효이고 중간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인데 마이너스 플러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굳이 협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협력 의무 이행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없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요. 이렇게 기억하고 니은 이렇게 추적에 나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답을 추적에 나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알겠죠? 정답이 몇 번이냐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 92번은요. 엑스토리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갑으로부터 중간 매수인을 다시 병에게 매도됐다. 갑을 병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직접 등기하기로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했네요. 다 쓸데없는 말이죠. 읽다가 죽어라 이 말이죠. 아무튼 중간 생략 등기하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1번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로 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주지 말고 병한테 등기해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기 전까지 갑은 여전히 을에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아니한다. 방금 봤죠? 이것도 시험이 잘 나오죠. 질문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매매 대금을 인상 또 나왔네요. 매매 대금을 인상했네요. 한 사람이 됐나 봐요. 문제가 비슷한 걸 봐가지고 알겠죠? 앞에 문제하고 앞에 문제 어디 거죠? 앞에 문제는 별이사 거죠. 별이사 시험 출제위원하고요. 주택관리사 시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알겠죠? 두 문제가 지문이 똑같잖아요. 매매 대금을 인상하기로 했죠. 그러면 인상된 매매 대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그래서 인상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그러면 등기를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같은 말이 있고요. 만약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똑같은 말 왜 똑같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유효 무효 무효 마이너스. 그다음에
병이 자신과 갑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 그러면 병하고 갑이니까 중간에 있는 을은 등겠다 안 했다 안 했다 이 말 이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토지거래가 마이너스 중간 생략 등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 무효이다. 근데 여기는 지금 무효라고 돼 있는데 앞에 문제에서는 뭐다? 무효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협력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죠. 정답 몇 번? 아니 몇 번인지 몰라요? 몇 번이죠? 다음 설명에서 옳은 것은 그랬죠. 아니 여기죠. 다음 설명 중에서 먼저 합의를 했다. 옳은 것은 그랬죠. 옳은 거 그러면 등기청으로 선물 기억 틀렸네요. 니은 맞고 디귿 맞네요. 니은 디귿 4번. 자 53번은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인도받아 점유를 계속하죠. 점유를 계속하면 등기청권을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는 말이죠. 2번 부동산 매수인 갑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 소유하다가 이것을 뭐라 한다 매수인 의리죠. 매수, 여기 봐봐 매도인이 갑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 처음부터 그냥 매수인이 갑이에요. 매도인은 누구겠죠? A겠죠. A 매도인은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병한테 또 팔았죠? 알았죠? 그러니까 A가요 A가 갑하고 계약했고 다시 을한테 이렇게 넘겼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자 이런 경우 부동산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줬어. 이런 경우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진행하지 않는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죠. 을에게 부동산 처분을 을에게 갑이 을에게 중간자가 병한테 을한테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상실이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으로 봐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만약에 A하고 갑하고 계약을 해서 갑이 목적물을 인도받았죠. 인도받아 점유하면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갑이 또 이것을 또 을하고 계약하고 을한테 또 인도해줬죠. 을한테 인도했다고 해서 갑의 점유가 상실이 아니고 여전히 뭐다? 점유 계속이다. 점유 계속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이게 이제 여러분요 문제죠. 이게 이제 중간 생략 등기하고 취득시효가 차이점이에요. 중간 생략 등기하고 취득시효의 차이점이다. 자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상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죠. 왜요? 우리는 여기 보면 중간 이 중간 생략 등기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보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대신요 을이 등기를 가져오려면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아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둘 다 권리가 있고 의무가 서로가 있죠. 그러니까요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병한테 양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양도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등기 청구권을 가지려면 먼저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야 돼?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양도가 제한이 돼. 이게 바로 차이가 뭐죠? 이게 우리가 취득시효하고 점유 취득시효가 다르다고 그랬죠. 점유 취득시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유 취득시효는 여기요 등기죠. 등기가요 갑이고요 여기요 점유죠. 점유가 을이잖아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이 사람 점유를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왜요? 몇 년 지났다? 20년.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만 있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죠. 이 사람은 등기를 줄 의무만 있고 갑한테 을한테 권리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이 사람은 권리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을이 병한테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매매에서는 다르단 말이죠. 매매는 서로가 서로한테 뭐가 있어? 권리와 뭐가 있어? 의무가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등기 청구권의 양도가 제한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양도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그에 대해서 뭘 해야 돼? 승낙을 해야 돼. 승낙을. 그런데 여기 점유 취득시에서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통지만 하면 되고 통지만 의무가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돼? 승낙만 있으면 되는 거지. 둘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지. 통지와 승낙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는 중간자의 최초 매도인 갑에 대한 통지와
최초 매도인의 중간자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승낙이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이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통지나 뭐죠? 승낙이나 동의를 한다? 요한다. 지금까지 이제 중간생각대님께서 가장 정답을 많이 한 게 바로 디귿이에요. 알겠죠? 통지만 하면 된다? 그럼 틀리라. 통지만 하면 된다? 틀리다고.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을 점유취득쇼. 그 다음에 매매에서 중간승량등기는 통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돼? 통지와 승낙. 알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5번. 자, 지금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등기에 관한 것이죠. 등기에 관한 논점들 다 봤으니까요. 자, 94번요. 점유.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 점유물 중에 그럼 여기서 점유물은 동산의 하나고 부동산은 포함한다 안 한다? 부동산은 절대로 안 돼. 부동산은 뭐다? 등기의 추정 얘기야. 점유의 추정 얘기가 아니고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 그 다음에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이것을 본다 그러면 안 돼. 본다 그러면 안 돼. 의지한다, 간주한다 그러면 안 돼. 추정한다 이래야 돼. 2번.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 아울러 주장한다 이것을 점유의 병합이라고 그래요. 이 점유를 병합할 때는 모두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3번. 선의 점유자죠. 선의 점유자는 뭐 할 수 있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폐소하면 언제부터? 소 제기시. 그때부터 아니에요. 소 제기시부터. 소 제기시를 뭐라 한다? 제소시부터. 똑같은 말이요. 알겠죠? 제소, 소를 제기한 때부터 소 제기시부터 이렇게. 아기의 점유자로 본다? 그럼 여기서 아기의 점유자. 요즘 최근에 아기의 점유자가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있어. 알겠죠? 아기. 아기의 점유자, 누구를 아기의 점유자라고 한다고 그랬어? 아기는 누구를 아기의 점유자라고 한다? 세 가지가 있어.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 은비. 또 누구? 폐소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 제기시부터. 아기로 보죠. 알겠죠? 아기는. 자, 두 번째. 아기는요, 뭐냐면 과실로. 과실로 이걸 뭐다? 잘못으로 과실을 수취 못하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죠. 또는요 뭐한다? 수취한 과실을 뭐한다? 과실을 뭐래? 소비하죠. 소비하죠. 그러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그러니까 아기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봐봐. 잘못으로죠. 잘못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3번 잘못 없이 수치를 못한다. 그럼 대가 보상한다 안 한다? 대가 보상이 안 해. 대가 보상 안 해요. 알겠죠? 대가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못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요 잘못 없이 여기는 과실로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여기는 수치한 것을 소비하죠. 소비 사용하죠. 그러면 그것은 대가 보상해야 돼. 잘못 없이 대가를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4번 상속이죠. 상속에서 점유권은 상속이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때 상속인의 이전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사망사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상속 이전되려면 사망사실 알든 모르든 관계없어. 법률의 규정이니까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사망사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전된다. 5번 점유 침탈자한테는 반환 청구하죠. 특별 승계는 여기서 중요하죠.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 이 사람이 악인 경우가 있고 또 누구일까? 선이. 선인 경우는 반환 청구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악인 때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나 악의의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선의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의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악의인 경우는 이렇게. 자, 정답 1번이요. 3번 95번 점유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죠.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OX.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건물을 점유한다 안 한다? 자, 그럼 봐. 여기
갑이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여기 을이요. 을이 무단 건축이에요. 무단으로 건축. 무단으로 건축하면 이건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건물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죠. 건물 소유자. 그럼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한다고 했어요? 대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대지 점유자가 누구예요? 갑이에요? 을이에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니까요. 됐죠? 자, 이제 이번에는 이 을이요. 이 을이요. 이것을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병한테 팔았어. 어? 병하고 매매했다고. 매매. 어? 그럼 매매했는데 이 병이요. 등기가 된 경우가 있고 미등기가 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등기를 뭐라 한다? 법률상 소유자죠. 법률상 소유. 미등기를 뭐라 한다? 판례가 사실상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서 이제 문제. 여기 이제 봐. 지금 여기 이 건물 소유자죠. 이 건물의 소유자가 무단 건축했잖아요. 을이.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그러면 건물 소유자에게 퇴거 청구돼야 한대요. 퇴거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안 되죠? 자기 집이니까. 이 사람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죠. 이 대지 점유는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 불법. 건물이 무단 건축이란 말 몰라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불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토지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토지를 갑이 토지를 갑이 소유자니까 토지를 점유해야죠. 그런데 지금 누가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을이. 그럼 을한테 그것을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을한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려면 건물이 뭐가 돼야 돼? 철거돼야죠. 그래서 대지 점유자가 불법으로 점유했으니까 건물을 철거해라. 건물 철거를 방해 제거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토지를 인도해라. 토지 인도를 뭐라 한다? 그것은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갑이 지금 병하고 계약했죠. 병한테 법률상 등기했죠. 그러면 이 병은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어 안 했어? 누가 잘못했어? 누가? 을이 잘못했죠. 을이. 을이 잘못했죠. 갑은 잘못 없죠. 잘못 없으니까 이 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어야 돼요. 자, 아무 잘못 없죠. 그럼 이 사람 지금 선의에 등기돼 있죠. 그러면 갑은 이 병한테 등기된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왜 철거하다고 청구할 수 있죠? 어?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로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럼 미등기죠? 미등기한테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여기서 이제 뭘 보냐? 이 사람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사실상 소유자로서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본 거라고요. 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알겠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도 대지를 사실상 점유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그럼 이제 이걸 읽어봐. 미등기 건물의 매수 양수인은 건물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야지. 없으면 이 사람한테 없다 그러면은 건물을 철거라고 청구할 수 없죠. 어? 이 말의 뜻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한테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은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대지를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있는데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 점유니까 그 땅을 나한테 돌려달라. 알겠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부지를 말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 사람 뭐라고 한다?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라고 표현한다. 판례는 여기에서만 특이하게 그래. 여기에서만. 2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여러분 건물의 공유자가 누구예요? 건물의 공유자가 바로 건물 뭐죠? 건물 소유자죠. 그럼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 대지를 점유해. 어? 당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그 건물의 부지 봐봐. 잘 보라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그 건물의 부지 부지를 점유한다고. 알겠죠? 누가요? 건물의 소유자가. 근데 이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일부만 하고 있죠? 전부가 점유하지 않고 있죠? A하고 B하고 C 중에서 A, B만 점유하고 C는 점유하지 않죠? 그럼 C는 대지를 점유한 것이다 아니다? C는 대지를 점유한 것이다 점유한 것이 아니다? 어? 여러분요 우리가 봐봐. 내가 지금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말을 무조건 보지 말고 뭘 보냐면 눈이 있으면 여기를 보라고. 지금 여기 보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소유자가. 이 건물의 공유자가 건물 소유자란 말이죠. 이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한단 말이에요. 부지를 점유한단 말이죠. 어? 그런데 건물을 점유한 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라고. 그냥 공유자가 세 명인데 세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죠. 공동 소유. 그냥 세 사람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건물을 점유하는 자가 이게 아니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부지를 뭐한 것으로 본다? 점유한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럼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이죠. 점유자의 권리 적법 추정, 추정을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의 점유자는, 점유자는 뭐다? 그것은 부동산에 안 하고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적용 틀렸어. 부동산은 뭐다? 등기의 추정력.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동산은요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추정력. 그다음에 여기요, 부동산은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점유는, 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이 인정되고. 그다음에 4번, 선의 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폐소하죠. 폐소. 그러면 언제부터 하기로 본다? 여기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이렇게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진정한 소유자가 누가요? 봐, 소유자가,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지겠죠. 그래서 폐소되죠. 폐소. 폐소가 되면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무슨 점유자? 악의 점유자. 그럼 폐소한 때부터는 무슨 점유자? 타주 점유자. 이렇게 타주, 타주. 폐소한 때부터는 타주, 소가 제기된 때부터는 악의점이자. 이렇게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겠죠. 저 구별 못하면 안 되죠. 우리가 언제부터 악이다, 항상 악인 언제부터다? 소가 제기된 때. 폐소한 때부터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 왜?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지겠다? 소유자. 혹시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점자를 보면 쏘기 타죠. 점자. 이건 쏘타잖아. 쏘, 쏘 타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누가요? 점유자가, 점유자,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자를 상대로,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폐소하죠. 폐소, 폐소. 그럼 폐소하죠. 폐소한 때부터 언제부터? 소가 제기된 때부터. 소에서 무조건 무슨 점이다? 악의 점이다. 악의는 과실에 수치한다 못한다? 수치하지 못한다. 그래서 폐소하면은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로 본다. 과실에 수치할 수 없다. 그럼 지금 누가 지금 소송을 지겠다? 점유자가.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폐소하죠. 폐소하면 무슨 점유가 된다? 점자, 자주점. 여전히 자주점이다. 그런데요, 누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폐소하죠. 그럼 폐소한 때부터, 폐소한 때부터 뭐다? 타주다. 그래서 점자를 보면 속이 탄다. 이렇게 암기하라고 그랬죠. 점자 소타. 누가 누구한테 소송을 제기했느냐, 누가 누구한테, 그게 중요하다. 알겠죠? 소유자가 소송을 지겠느냐,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느냐. 소유자가 소송을 지겠어. 점유자가 폐소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알았으니까 무슨 점이다? 타주. 소타, 타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점유자가 소송을 지겠단 말이 뭐예요? 왜 점유자가 소유자한테 소송을 지겠겠어? 자기 것이라고 믿으니까 소송을 지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폐소해도 여전히 무슨 점이다? 자주 점유인데, 우리 법에서는 폐소가 되면, 어느 경우나 폐소가 되면은 언제부터? 소 제기 시부터. 무슨 점유? 악의. 악의 점유는 과실을 수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치한 과실은 뭘 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수치한 과실을 소비하면 어떻게 한다? 대가를 보상해야 된다. 아시겠죠? 정답 몇 번? 몇 번? 2번이요. 이렇게. 자, 96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 주체인 국가나, 봐봐, 점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 자치단체다. 점유자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점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점유할 수? 아니, 이런 경우 우리가 국가 소유, 국유지. 국유재산, 공유재산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자치단체 자기가, 남양주시청, 남양주시청 굳이는 누구 거예요? 남양주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말한다. 법인이죠. 법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사람. 우리는요, 자연인이죠. 이승윤. 자연인. 우리는. 알겠죠?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걸 말한다. 법인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인과 법인을 합해서 뭐라고 한다?
자연이라고 법인 앞에서 우리는 우리 민법에서는 인 그래서 뭐라나 이게 자연이나 자연인 자연인 이렇게 여기죠 법인 이렇게 법에 생겨낸 건 자연인 이렇게 응? 알겠죠? 그래서 우리 형 이 자연인 얘는 몰라요? 머리 그 윤택이 윤택이 알겠죠? 윤택이 이렇게 윤택이야 윤택이야 아닌데 아닌 것 같은데 아 택이야 택 아 그냥 뒤에 없어? 아 없어 뒤에? 어 없어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국가나 지방 자체가 뭐다? 법인이죠? 법인도 무슨 녀입니다? 자주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1번 틀렸어 2번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다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라도 현 점유자가 중요한 키워드 여기에 봐봐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자기 것만 주장 자기 것만 그럼 그때부터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로 추정한다 자기 것만 그런데 상속 비교해야 돼 비교 상속 상속은 자기만의 점유 상속인만의 점유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상속인만의 점유로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자기만의 상속은 뭐일 때는? 매매 매매일 때는 매매일 때는 자기만의 점유로 주장할 수 있어 그럼 여기 제일 많이 나온 지문 아니에요 이게요? 점유에서 점유자가 이 사람 누구예요? 소유자예요? 전세권자예요? 지상권자예요? 여기 점유자 그러면 소유자다 지상권자다 전세권자다 누군지 모르죠 우리가 점유한 사람 누가 점유한다? 우리 물권하고 채권 중에서 점유하는 건 누구누구다? 안 하는 것 안 하는 강대가 빨라 지역권하고 저당권 빼고 다 점유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자 그러면 소유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유주권자인지 직권자인지 임차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모르니까 어떡한다? 이건 무슨 점유로 추정한다 무조건 자주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하죠? 그럼 자주 점유로 추정하면은 이 사람이 자주가 아니고 타주라는 사실 타주 타주라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을 해? 누가 입증해? 다투는 상대방이 다투는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타주라고 하는 것은 자주 점유로 추정하니까 그럼 얘기 봐봐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 점유 권한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럼요 이 점유자는요 나처럼 말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왜 자주 점유인지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왜 자주 점유인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왜? 내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해야지 내가 타주라고 내가 자주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그것이 인정되지 않았어 그렇다 하더라도 타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무슨 점유다? 자주 점유다 자주 점유다 추정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봐야죠 4번 자주인지 여부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서 줄과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을 하고요 플러스 점유 시초 맨 처음에 점유할 때 또는요 점유 개시시 점유 개시시를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자 볼까요 여기 90년에 자주 점유했어요 자주 선의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95년에요 95년에 타주라는 것이 알려졌어 타주이고 악이라는 것이 밝혀졌어 95년에 처음에는 자기는 자주이고 선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점유했거든요 그런데 95년도에 판단이 났어 뭐라고 너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다 너는 선이가 아니고 악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부터 타주고 언제부터 악이다 처음부터다 지금부터다 이게 중요해 처음부터다 지금부터다 1번 2번 3번 4번 답은 몇 번이다 1번하고 4번이죠 지금까지는 무슨 점유고 선이 지금까지는 뭐고 자주 오늘부터는 뭐고 악이 오늘부터는 뭐고 타주 왜 점유 시초 점유 개시시를 기준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선의로 점유했는데 오늘 판단에서 악이 점유임이 밝혀진 경우 그럼 뭐라고 나오냐 악이 점유임이 밝혀졌죠 그럼 시험에 뭐라고 나와 그동안의 점유도 악이다 OX X 그동안은 뭐고 선이 오늘부터 뭐고 악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소유의 의사가 이게 좀 어렵죠 여러분요 소유의 자주 점유에서 소유 의사는 사실상 소유가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소유권이 있다고 믿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할 필요는 반드시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된다
이런 말 사실 상속. 그러니까 누구죠? 이런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유죠? 매수인.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매수인. 응? 아니 매수인 여러분 지금 이따 강의 끝나고 갈 때 어디 갔다 오냐고 물어보면 저 쿠쿠 가서 밥 먹고 온다고 그래. 알겠죠? 쿠쿠 가서 밥 먹고 온다. 알겠죠? 그건 뭐냐? 뒤에 있는 건 뭐냐? 물통이다. 알겠죠? 이렇게. 어? 어? 그래서 쿠쿠에서 물 좀 얻어간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럼요. 매수인은 뭐예요? 이 매수인은. 매수인은 당연히 자기가 소유하려고 매수인 된 거 아니에요. 어? 그런데 아직 등기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안 됐어도 무슨 점이다? 자주점.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인의 점이죠. 아직 등기 안 됐죠? 그러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은 등기 아니라서 현재 사실상 실질적 소유죠. 그 점유를 무슨 점유라고 한다? 자주 점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미등기 매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사실상 소유할 의사. 뭐라고 한다고? 미등기 매수인. 이렇게 미등기 매수인. 너 요즘 뭐하니? 응, 나 집에서 놀아. 알겠죠? 이렇게. 사실상 소유다. 아시겠죠? 학원 나가 골치 아파. 알겠죠? 자,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이냐고? 1번. 97번.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런 거 좀 어려워. 이렇게 옳지 않는 게 이런 문제 이렇게. 이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는 딱 나왔다. 몇 개냐 나왔다. 그러면 패스해야죠. 알겠죠? 어? 이것 만약에요. 풀다가요. 골치 아프죠, 이거.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불법 점유율 이후로 인도를 충분하려면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를 상대로 아야 하고 불법 점유하고 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인도하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이게 키워드야. 그 사람한테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자, 이런 봐봐. 이게 길다고 해가지고 신경 쓰지 말고 봐봐. 물권의 청구를 누가 누구한테 행사해? 물권의 청구. 그걸 왜 이렇게 잘 알아? 어? 현재 침해 받고 있는 누가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하고 있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에게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점유 보조자는 된다 안 된다? 점유 보조자에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철을 남편이 뭐라고 그랬다? 점유 보조자라고 했다. 90년대 이후부터는 무슨 점유라고 한다? 다행히도 공동 점유라고 하는 것이다. 95년 이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들으면 안 된다. 알겠죠? 골치 아파. 점유 보조자. 자, 봐봐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인도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잖아요.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다잖아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만 길지만 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니은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하여 그가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밤. 자, 잘 봐요. 갑이 자, 을하고요. 계약을 했어. 1번 계약을 했어. 그다음에 2번요. 여기 을하고. 그래서 을이요. 여기다 건물을 지었어. 을이 2번. 그러고 나서요. 3번요. 3번 병한테요. 병이 임차인. 월세를 줬어. 그리고요. 4번요. 갑과 을 간의 계약이요. 4번 해제가 돼. 세제. 그럼 해제가 되면 어떻게요?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한다? 소유권이 누구한테? 갑에게 복귀하죠. 갑에게 복귀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이 건물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 결론적으로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어떻게 해야 돼? 철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임차인 뭐라 하냐? 나 전입신고된 몸이야. 이렇게. 알겠죠? 전입신고됐다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그러니까 건물 철거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죠. 누구한테? 갑한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은 을과의 관계에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갑과의 관계에서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서 토지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불법 건축이니까 철거가 돼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라면 아무리 건물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 철거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요.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건물의 철거와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퇴거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무단으로. 건물 소유자 누구다? 건물 소유자 누구다? 을이다. 을이다. 대지 점유자는 누구다? 대지 점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죠?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대지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왜 불법이다? 무단 건축이니까. 그럼 이 사람이 건물 소유자죠. 이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하라고 갑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은.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 점유니까 뭐라 한다? 건물을 뭐라고? 철거하고 그다음에 대지를 뭐라고?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이 말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볼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을이 건물을 통하여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죠. 건물을 통해서 타인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 누구? 갑이 건물의 철거와 대지 인도 부분에 청구할 수 있다.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건물 소유자한테 퇴거라고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소유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자기 소유 을한테 퇴거하라고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니얼,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에게 인도 청구할 수 있고. 아, 정확하게 나왔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 여기 우리는 여기 누가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여기서는 불법 점유자라고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불법 점유자가 있다 그럼 뭐다? 제3자다. 제3자는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등기부 기준이다. 등기부 기준으로 봤을 때 매수인은 미등기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다. 매도인이 소유자니까 매도인은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고 매수인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매도인을 뭐래서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떻게 청구한다? 매도인을 대위에서 대위. 그래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원고는 불법 점유자에서 직접 자기에게 이거 달라. 여기서 인도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이때 원고는 불법 점유자에서 직접 자기에게 인도해 줄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냐면요. 우리가 양도 담보하고 두 가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 이제 판례가 이제 나온 것인데요. 여기 오면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이게 5억짜리죠. 5억짜리고 여기 2억을 빌렸죠. 2억을 소비대차죠. 소비대차. 아무튼 여기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죠.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2억 빌리면서 소비대차하고 등기했죠. 이 사람을 소유자라고 한다. 양도 담보 권자라고 한다. 이 사람은 양도 담보 권자. 양도 담보 권자. 알겠죠?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 누가 소유자다? 양도담보 설정자죠. 이 설정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 소유자. 알죠?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봐. 여기서 딱 보면 갑하고 중에서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요 실제 소유자는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불법 점유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불법 점유한다? 이 불법 점유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이 불법 점유한 이 사람은 너 나가라. 그리고 건물을 누구한테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하고 나가고 건물 인도해 이렇게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나가 그리고 건물 돌려줘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번 갑한테 2번 을한테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갑에게. 왜냐? 이 양도담보에서는 등기만 을로 되어 있지 실질적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자임을 증명해서 자신에게 인도하게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담보에서 판례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자 이제 똑같이 보면 여기 보면 원고가 미등기 건물을 매수해 이때 원고는 뭐죠? 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을이요 미등기 건물을 매수했으나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매도인 갑이죠. 갑을 뭘 해서 대위해서 인도 청구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을은요, 을은 불법 종에 대해서 물론 자기가요 미수한 자다 사실상 소유자임을 증명해서 직접 자기에게 말할 수도 있다,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시험 어디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요, 원칙적으로는 직접 자기에게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디까지 보냐면 우리 시험에는 뒤에가 나올 수는 힘들어.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본다?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알겠죠? 청구할 수 있다, 뒤에는 보지 마. 알겠죠? 물론 길어서 나올 수도 없고. 알겠죠? 그래서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1번.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가 믿음기 매도에 대해서 불법적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린 계속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안 났으니까. 알겠죠? 자, 요 98번 옳지 않은 것은요, 자, 토지의 분할로 주위 토지 통행권이, 아, 주위 토지 통행권이네요. 주위 토지 통행권은요, 한 뭐 4, 5년마다 한 번씩 나와요. 알겠죠? 토지의 분할, 우리가 토지가 분할되죠. 그러면 주위 토지 통행권은 어떻게 되냐?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토지가 분할되거나, 토지가 분할되거나 일부 양도, 일부가 양도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분할 당사자가, 분할 당사자가라고 일부 양도 당사자 간. 이때는요, 이때는 뭐다? 무상이고, 무상이고요. 여기에요, 특별 승계인한테는요, 뭐가 되고? 유상이 되는 것이죠. 이걸 다 구별해야 돼.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분할로 통행권이 인정된 경우, 통행권자는 분할 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통행지, 분할 당사자라죠. 분할 당사자인 통행지 소유자, 이 말은 분할 당사자간, 이 말이죠. 분할 당사자는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보상해야 된다? 틀린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보상할 필요가 없다.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러면 안 되지. 여기 봐봐. 통행권이요, 통행. 통행하는 권리죠, 통행. 통행하면 걸어다니고, 이것은 점유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점유하면 안 돼? 통행만 해야 돼? 그러면 여기요, 여기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한다면 당연히 통행지에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통행은 점유하면 안 돼. 통행은 점유하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통행권은 법적인 요건을 주면 당연히 성립하고, 요건이 없어지면 당연히 소멸하고. 알겠죠? 이때 요건이 없어진단 말이 무슨 말이죠? 공로가 새롭게 개설된 경우,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여기가 길 이렇게 했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이제 갑의 토지고 이게 을의 토지, 맹지죠? 맹지는 길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을이 갑한테 길을 내달라고 요구했어. 이걸 주위 토지 통행권이죠? 그런데 주위 토지 통행권인데 나중에 여기가요 이렇게 길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 이쪽으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통행권은 자동 소멸하는 거야. 자동 소멸해. 알겠죠? 그래서 바로 소멸한다. 4번. 통행권에 대한 통행에 방해가 되죠? 통행권은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통행에 방해가 되죠? 그건 무조건 철거해야 돼. 통행에 방해가 되면 그건 무조건 철거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통행에 방해가 된 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 통행권은 현재 토지용법에 맞아야 돼. 현재,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된다?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 이건 안 돼. 장차의 이용 상황 그러면 안 돼. 현재의 용법,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맞아야 돼. 현재 토지 사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은요, 팔려면 그냥 경운기 있죠, 경운기. 경운기만 들어가는 농로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2m 폭만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했어요. 2m. 원래 건축법에는 몇 m죠? 4m죠? 4m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경운기가 들어가는 데는 2m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 용법이지, 나중에 이 사람이 뭐냐? 나 이렇게 한 5년 돈 벌어서 나중에 내가 여기다가 트랙터를 끌고 들어갈 거다. 아, 그럼 그때 하면 되죠. 트랙터가 들어가려면 몇 미터가 있어야 돼? 4미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현재의 용법이지 장차의 이용 상황에 맞게, 그러면 틀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99번. 그냥 이것 이제 뭐냐면 우리가요, 치득쇼죠, 이런 밤. 항상 여러분 치득쇼가 딱 나오면은요, 치득쇼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딱 두 가지만 봐. 여러분 지금 한 시간 지났어요?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어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야 되니까 그래요.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